20만 원? 빨리 가. 바로 또 울어. Let's get it. Let's get it. 공개에다 갖다 맡긴 게 낫겠어. 할머니. 오빠 왔어? 아, 오빠 일하고 오느라 좀 늦는데. 삼촌 오면 삼촌 차 타고 가자. 오늘 이 차는만 왜 그러만 어버이날은 애들 받아야 애들이 재수 있어. 어버이날에 내가 받는 게 재수 있다고? 왜 싫어? 아니 오늘 내가 주는 거지. 아니, 오늘만은 가면서. 아니 어버이 오늘만. 아 됐어 이게 뭔 천 원이야. 오늘 주는 게. 알겠어 할머니. 지워. 알았어 지울게. 24일 날에 할머니 생일이거든. 응. 또 삼겹살이. 그때도 삼겹살 먹을 거야? 그래 여기 한정식도 좋잖아. 맛있는 데 있는데. 내가 오늘 거기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여기 삼겹살 맛있다 그랬다며. 내가 머리 지금 염색했지? 그러게 염색했네. 처발랐지 앉았으니까. 앉아서 처발랐어? 근데 염색약 못 안 해. 약장사한테 산 거. 약장사한테 샀어 그것도? 사람들이 사길래 한 7만 원 까먹었어. 약장사 또 왔어? 아니 그때 있을 때 엄계정 하나 주고 뭐 고기 먹고 원치만 먹는다는 거. 소화제? 알로에 알로에. 아 고기 먹고 원치만 알로에를 먹으래? 약장수가? 할머니 그때는 고기를 좋아하게 먹으면 속에 지름이 깍혀있대. 알로에 먹은 고기 기름기가 사라진대? 응. 그래서 7만 원 까먹어서 염색약이랑 알로에 사느라고? 10만 원짜리 60만 원 까먹어. 60만 원? 60만 원 까먹었다고 할머니? 염색약 하나 5만 원 고개만 15,000. 아니 5만 원 하나에 10만 원이지 하나에 5만 원이면. 시계 샀지. 시계 샀으면 15만 원이지 그게 왜 15,000. 그걸 내가 안 샀겠네. 범죄가 맨날 머리 여는 색감한데 찬살다리가 하얘. 그럼 미령원에 가자 뭐 내 발라주려고. 범죄는 거기서는 한다거나. 그 할머니가 바른 거야? 하나도. 써 이거 닭강정이야 닭강정. 할머니 집에 하나. 이거는 케이크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예. 안에 복숭아도 들었대. 진짜 복숭아가? 어. 그리 얼마나 비싸거든 망고 복숭아. 꽃에 꽃피는데 복숭아 나왔지. 돈 한번 생길게 저런 거. 복숭아 통조림 넣었겠지 할머니. 내가 여릴 게 없잖아 여릴 게. 네가 삼촌 잠바 사다 줬나? 아니 사다 주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가면 입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다니게 되니까. 네가 사놓은 것도 이쁘대. 왜 안 입어 사놓고. 얘는 사놓고 옷 하나 옷 같은 거 안 입고 맨날 거울 주고 헝금 입거든. 여릴 게 없어 여릴 게. 이거 보고 색깔을 사야 돼. 아무때나 사면. 아 얘가 이쁜 거 골라보면 돼.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아니 상관없어. 나는 체크 있는 게 좋아. 응? 화려한 게 좋아. 돈 안 빌려서 그냥 모르고. 하셨네. 분명히 해줬어. 닭강정 닭강정. 밤에 야식으로 드시라고 그런 거. 고무야. 고무가 아니고 버섯이요. 버섯 이거는 두부. 두부 먹으러 하면 두부. 고무는 내가 먹을게. 내가 저기 고소가 났다. 저편 다섯 개 먹고 와봐. 저편 또 다섯 개 먹었어 고새? 뭐를 먹어? 숙제편. 야 인전아 그렇게 내가 뭐라는 거. 내가 고무에 가자 너. 응. 지겨워 왜 그러는 거. 왜 이렇게 다들 목소리가 큰겨? 아니 어버이날 파티지. 할머니 소원이라서 와. 아무 소원도 없어. 당신의 소원을 말하세요. 거의 장가 가고. 거의 장가 가고. 거의 장가 가면 애기 놈은 좀 보다가 말라고. 생일도 잘릴 거. 오 좋았어. 안녕하세요.
근데 디저트로 끝난 거 아니었어? 안 먹은 다음에 냉면. 작년 3월 14일에 준다고. 빨만 귀여워. 아니 뭐 먹는데 새 그런 거 있잖아. 겨자. 계자는 계자. 계자 좋아하고. 어, 계자 좋아해? 응. 냉면이 얼마나 맛있어. 손으로 돼. 나가. 멋있네. 할머니가 오늘 색깔을 전반적으로 핑크로 맞췄네.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유세요. 네. 큰아빠! 갈게요. 아료. 오케이. 네, 여태까지 나가죠. 한 번도 치보잖아. 쉬운 거 먹어도 배탈 하면 안 나고. 할아버지 하는 소리 있어. 나는 말짱한 것도 배 아프던데. 너만 안 끓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할머니는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 근데 내가 죽을 땐 어떻게 죽을라는 모르지. 여기 좀 빼. 여기 너무 높아. 턱이. 할머니 조금 기다려. 그래요. 삼촌 집으로 와. 오케이 알았어. 훨씬 천장이라도 좋네. 하나인 게. 하나도 우는 날이 많아. 갑자기 왜 우는 날이 많아? 아빠, 울지마 바보야. 저기 응? 할머니 내 아빠 보러 가자. 아빠 보면 아빠가 말을 안 하나 뭐. 말을 쓰면 못하시면 보러 가자. 엉덩이 많이 못할 필요는 너도. 옛딸. 엉덩이도 오빠의 집이 좋고. 옛딸. 할머니 안 한 거 나네 이제. 할머니 오빠 왜 저래? 몰라. 할머니. 그럼 진짜 장교 언제 가지? 할머니 엉이가 좋아 은경이가 좋아? 아, 어라 엉덩이가 똑같지 뭐. 아, 똑같은 거 없어요, 할머니. 아, 하나 똑같아. 하지마, 똑바로 가. 그래도 엉덩이 난 보살필 줘야돼. 세비도 없고 네가 보살필 줘야돼. 또 운다. 할머니 또 울어. 엉덩이 돈 없다고 차오지 말아야 또 자꾸 차오고. 엉덩이 시집 갈 때 돈 한 푼 줘도 내가 엉덩이가 다 갖다 맡긴 게 낫겨. 내가 하나 먹고 사오지. 엉덩이 사오고 엉덩이는 그런 거 몇 번 벌었고 그걸 쓸 때가. 할머니 여기 해봐. 자 여기서 네 번째랑 세 번째만 내려봐. Let's get it! 해봐.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그렇지. 할머니 진짜 진정한 힙합퍼야. 할머니 어떻게 한다고? 야 그다음 뭐라고 한다고? 몰라. Let's get it! 뭐야. 아이 얼른 가. 그럼 미쳤냐 그래. 그래서 아이고 집이야. 아이고 밥 먹으러 갔어. 안녕하세요. 어, 손녀딸이야? 네.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대만 하면서 뭐 미품 벌어 얘가 다 쳐봤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알려드린 거 있잖아. 그럼 왜라고? 알려드려. 몰래 이때부터 물어봤어. 그저께는 뭐요? 아, 네. 몸은 기억한다. 그 인사 요즘 하네, 인사. 레스케리. 아니, 요렇게. 예, 그렇게. 예, 맞아요. 잘하셨어요. 손자 닮고 잘 있었어? 그랬더니. 그 우리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알지? 할머니 동신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시네요. 하트는 네, 사랑한다는. 네. 자꾸 하니까 이제 네. 그거는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배워. 할머니도 이거 알았어? 할머니, 아, 몰라. 난 그런 거 들어보다 안 해. 그거 배워서 뭐 할게? 할머니, 경문원 가서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 있으면 딱. 아하. 아니, 그럼 같이 오.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 있으면 딱 말이. 괜히 금순이. 할머니 이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러게. 할머니들 여기 나와도 돼요? 어, 할머니 나오면 좋지. 못 봐도. 손주 손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걸로. 젊은 친구들이 이거 다 하니까. 그럼 해봐. 손자 미남이고. 손주딸은 예뻐. 아니 애청자한테. 네네네 할머님들 그렇게 유한선 유이선 안녕. 안녕.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하셨어요? 미리 다 먹고 왔어. 맞아요. 거기서 하루 자고. 왜냐면 엄마도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엄마 생일 언제인데? 엄마 생일 내일 모레 일요일. 야 너만 생일 있겠네. 참이나 사줘. 우리 엄마 주라고? 응. 너희만 좋은데. 정말 알았어. 엄마한테 줄게 할머니. 예, 볼게. 며느리 사랑해 아주. 비가 이제 뚝뚝 떨어지네. 들어가. 어,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래 가고. 잘 가. 귀신과 크기도 할머니.